Hi.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라이브 켰습니다. 맞아요. 아직 안 잤어요.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연습도 하고, 요즘 잠을 잘못 자네요. I have so many things so I can't sleep. Because early in this morning I'm like studying something, learning something, and I have many thinking so I can't sleep. 정말 너무 고민이 많아요. 나이 힘든 시국에 우리 팬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어디 나가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잔게 아니라 못 잤습니다. 자야죠. 요즘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힘들긴 한데,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안 주무시고 뭐 하고 계세요? 근데 참 이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뭔가 정답이라기보다 약간 뭔가 느낌이, 제 느낌이, 우리 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뭔가 키를 들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차마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너무 고민이 크네요. 아이고, 과제하느라 고생하셨네요. 고생 많았어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과제. I have like so many thinking. I think my fans have like they are like holding keys, but I'm offered to ask to you guys because it's like so difficult to tell you guys. 막 문제가 있고 막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제 저만의 그냥 my own 저만의 고민. 네네, 집이에요. 사실 주위에서 되게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팬 너를 좋아해 주시고, 아니 이거는 높임말인데, 나를 좋아해 주시고 또 나에게 애정이 가득하고 또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팬분들과 한번 소통을 하면서 너의 답을 찾아보면 어때? 라는 주위에 조언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참 이게 뭐랄까요? 그냥 약간 팬분들께 보여드리는 모습들이 다 뭐 저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잠시만 날라갔는데. 그 팬분들께 보여드리는 저의 모습이 다 저의 모습이죠. 진실된 저의 모습이지만 제가 뭔가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거를 말을 또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말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죠. 사실 그래서 주위에서 되게 팬미팅을 한번 해보면 어때? 라는 질문도 되게 많았고 그런 섭외도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팬미팅을 할 수도 없고 또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거는 어쨌든 오래 기다리셨을 테고 한데 뭔가 제가 그냥 팬미팅을 열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또 그것도 하지 못하고 있고 팬미팅인데 이제 시시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렸을 시간에 대한 보답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커요. 네. 네.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고민. 네, 고민이에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막 그렇게 활동적이진 못하지만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어요. 일단 뭐 사실 제가 완전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닌데 저를 어쨌든 응원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모든 부분에서 저는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뭔가 되게 이 다 크게 뭔가 성취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하고 사실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연습을 나름 열심히 하는데 사실 연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미숙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숙하다는 뜻이 뭐냐면 연습을 하는 과정은 사실 그닥 별로 안 좋아요. 그게 뭔가 에너지가 다 나오지 못한다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결과물 아니면 혹은 무대 이렇게 정말 실전적으로 투입됐을 때 아 뭔가 그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자신감 있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 그 과정이 좀 아쉬워서 항상 늘 아쉽긴 해요. 이번 사실 연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되게 초등학교 때 사실 처음에 배우를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랑 서울에 올라왔었는데 그 당시 이제 집안 일 때문에 다시 부산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연기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는데 또 저에게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번에 컬러러쉬 드라마를 촬영하게 됐어요. 사실 촬영하면서 솔직히 많이 부족함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했고 사실 연기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어쨌든 주어진 소중한 기회에 있어서 저는 최선을 다했고 사실 대본도 받아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외웠고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강점들을 좀 잘 활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사실 그래서 눈빛이나 이제 감정이 이런 거를 원래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저의 모든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저의 이제 새로운 모습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욕심과 욕망 덩어리예요, 저는. 네.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준비됐다고 해서 기회가 오는 게 아니다. 근데 참 그 배우고 느껴보니까 아쉽죠. 준비된 상태로 했었다면 더 잘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 그래도 어쨌든 누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비됐다고 해서 기회가 온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좋은 기회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했어요. 만능 엔터테이너가 목표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요. 만능 엔터테이너잖아요. 그거를 꼭 한번 이뤄보고 싶어요. 아, 저 친구는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구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근데 그 과정이 되게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사실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기회를 붙잡았으니까 부딪히며 성장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지금 댓글 읽고 있어요. 그 사실 막 그렇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해본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막 그렇게 크게 와닿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정말 이건 진심으로 나름 제 위치에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게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도 잘 아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인스타를 이제 시작한 지 1년이 딱 돼가죠. 근데 솔직히 이렇게 혼자 되게 열심히 인스타도 하고 또 유튜브도 해보고 하면서 또 새로운 팬분들도 만나고 기존에 계신 팬분들도 저를 너무나도 응원해 주셔서 또 벌써 50만까지 가고 있고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여러분이 있어서 힘들고 지쳐도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고 네, 당연히 사랑하죠, 여러분들. 아, 제 라이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드려요, 진짜. 이렇게 사실 너무 일찍 라이브를 켜가지고 보고 싶으신 팬분들도 잘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언제 한번 킬 때 그때 또 들어오시지 않을까요? 정말 힘을 너무 받고 있어요. 네. 더 커지고 싶고 더큰 사람이 되고 싶고 열심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려고요. 아, 그래서 사실 아 이게 말해야 되나. 어쨌든 만능 엔터테이너잖아요, 제 꿈이. 근데 사실 이게 회사 고민이 가장 커요. 회사를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네. 저는 왜냐하면 연기에 대한 열정도 200%고 무대에 대한 열정도 200%예요. 사람들은 두 개 다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두 개 다 같이 하고 싶거든요, 사실. 하나에도 집중 못 하는데 두 개를 어떻게 하냐? 한 마리의 토끼도 잡기도 벅찬데 두 마리의 토끼를 어째 잡냐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나는 그걸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제 과거에 저의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유학생 시절 때맨 처음으로 이제 혼자 유학을 하면서 홈스테이를 했을 때는 이제 되게 큰 형들이랑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홈스테이를 옮겼었는데 옮겼을 때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사실 거기서부터 꿈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엑소 선배님들 이제 으르렁 무대 막 이런 거를 그 나이 땐 좋아하잖아요. 저는 사실 연예인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 친구들 보면은
되게 뭐 아이돌 좋아하고 뭐 배우 좋아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제가 막 무대 서고 이런 거를 좋아했지 잘 모르면서도 제가 막 무대에 서고 이런 걸 좋아했지 막 다른 연예인들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엑소 선배님들 무대를 이제 옆에 애들이 보니까 보게 됐는데 무대 하는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아 나 진짜 유학이 오고 다 때려치고 그냥 한국으로 가가지고 연예인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비웃고 그런 어른분들과 친구들이 되게 그랬죠. 왜냐면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네가 뭘 연예인 하냐 약간 그랬던 분들과 친구들이 이제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어린 마음을 먹었죠. 아 니네 그렇게 말했지 내가 꼭 보여준다. 그래서 진짜 다 접고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유학한 지 3년 반에 유학한 지 거의 4년 만에 한국을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갔는데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2학년 끝날 때쯤이죠. 사실 처음에 작곡을 하려고 피아노를 했는데 피아노에는 너무 급하게 준비하기도 했고 약간 소질이 없던 것 같아요. 피아노에. 근데 그래서 작곡을 하겠다 해서 유학할 때 한국 들어가기 한 달 전 피아노를 열심히 배웠는데 피아노는 그러니까 소질이 없다기보다 약간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아 이건 아니다 일단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갔어. 들어간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조언으로 뭘 해볼래? 뭘 해보면 좋을까? 이렇게 막 고민과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가 무용 해보면 어때?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용하게 된 건데 거기서 웃긴 건 제가 유학 가기 전에 무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무용 학원을 갔어요. 근데 그 이제 무용하는 사람들은 티팬티를 입는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되게 충격을 먹어서 그 이제 네네 그 어쨌든 되게 충격을 먹어서 그 못하겠다 했어요. 그 순수한 어린이가. 네. 아 이거는 못한다. 근데 이제 유학하고 돌아와서 조금 더 성장했을 때 무용을 해보려니까 그런 생각 뭐 그런 막 싫고 막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냥 하고 하게 된 거예요. 아, 그 어릴 땐 좀 충격이었죠. 왜 저거를 꼭 차야 되나. 근데 정말 진짜 미친 듯이 했거든요. 그래서 무용이 빠진 거예요, 제가. 무용 사실 시작한 지 3개월? 4개월 됐는데 그때 이제 같이 입시 준비하던 대학교 누나 형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작품을 해서 막 무용을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 나도 작품 받고 싶다 나도 콩쿨 나오고 싶다 대회 나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빠한테 아버지 저 대회 나갈 테니까 사실 그 작품비도 되게 비싸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중학교 2학년 끝날 때쯤 바로 무용 시작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무용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됐죠. 막 콩쿨에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되게 열심히 했죠. 했는데 막 상을 다 쓴 거죠. 그때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무용한 지 3, 4개월 만에 그 협회 콩쿨 나가가지고 금상 타고 뭐 특상 타고 성균관대 가서 동상 타고 막 상을 한 무용하면서 무용한 지 1년 반도 안 됐는데 한 5개를 탔어요. 상을. 그래서 이제 막 미친 듯이 무용수처럼 막 한예종 가겠다고 무용이 꽂힌 거야. 근데
중학교 3학년 되더니 이 현실 타임이 와요. 네, 현실 타임이 오는데 아 내가 무용을 왜 하고 있지? 난 왜 도대체 무용을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친놈처럼. 그것도 입시 중요한 시기 때.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저 연예인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방탄소년단 아이니쥬. 네, 그때부터죠. 방탄소년단 아이니쥬를 진짜 지하철 타면서 버스 타면서 잠잘 때 아이니쥬를 무슨 방탄소년단 선배님 이제 팬들인 것처럼 진짜 한 아이니쥬만 한 5,000시간 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아 너무 멋있다. 저렇게 돼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학예도 나가고 막 아이니쥬도 추고 했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중요한 입시 시기 아들내미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이제 엄청 눈 돌아가셔가지고 혼났죠. 두들기 맞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그럼 무용 콩쿨 나가서 전체 1등 타올 테니까 그거 타오면 전 이 생각을 했어요. 현대무용을 현대무용으로서 케이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팝핀과 힙합을 해야겠다. 그래서 학원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흔쾌히 안 보내주시니까 조건을 걸었죠. 전체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에서 1등을 하면 학원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콩쿨 나갔는데 전체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저 진짜 미친놈처럼 진짜 신들린 놈처럼 준비를 하고 또 무대에 섰는데 이게 너무 간절하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15초를 띄워 먹었어요. 예. 네. 아 이거 틀린 게 아니라 이게 신이 들려가 막 헷가닥 하니까 그 무대에 섰을 때 미친놈처럼 했는데 15초를 띄워 먹어요. 근데 저도 틀린 줄 몰랐거든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동작을 이어간 거지. 근데 어라? 끝나는 포즈를 했는데 음악이 안 멈추네? 근데 이제 그게 몇 초 차이가 안 나니까 이제 그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아, 저 친구는 그냥 작품이 짧나 보다. 너무 잘했거든요, 그때. 미친놈처럼. 그래서 이제 전체 1등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 그 15초 뛰어 먹은 날 아버지는 이제 제가 틀린 걸 틀렸다고 해서 넌 상 못한다 이마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집을 가셨죠. 저는 우울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고기를 사주셨는데 그걸 먹으면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가 어라 전체 1등을 해버렸네 이렇게 돼가지고 바로 아버지 기분을 풀어드리고 이제 그때부터 방탄소년단 지민이 형이 나온 저스트 댄스 아카데미를 다닌 거예요. 네. 또 거기서 우리 팝핀 빅베어 선생님, 지민이 형 선생님이죠. 또 좋은 귀인 같으신 분이고 또 저를 또 연예인이 되기까지 정말 힘을 써주시고 좋은 기운을 주셨던 선생님인데 정말 존경하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사실 데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냥 내가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진짜 힘들겠지만 둘 다 하고 싶어. 무대도 서고 싶고 연기도 하고 싶어. 근데 너무 고민인 거죠. 발도 사실 아프고
이게 사실 완치될 수가 없는 그거예요. 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발을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네. 제가 진짜 저 발이 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매번 무대를 쓸 때마다 고통도 느끼고 스트레스도 받고 왜냐면 이게 나는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발이 안 떨어져. 그리고 사실 의사 선생님도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한숨만 쉬셨거든요. 이거 진짜 이거 할수 없다. 근데도 난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해서. 옆에 째고 옆에 발 옆에 힘줄 터져가지고 힘줄은 사실 그 피가 안 통하는 구간이에요. 네, 피가 안 통하는 구간이라서 이 회복이 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막 인대 끊어진 것처럼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재활하고 활동 중간중간에 병원 가고 주사 맞고 진짜 온갖 거를 다 해봤는데 저게 안 났죠. 못 났죠. 맨날 무리하니까. 근데 난그 무대 서는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안 된다 해도 너무 좋으니까 정말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할 거고. 제가 저 다리에 사실 못 박고, 아, 저기 다리에 못 박았었거든요. 이따만한 거. 못 박고, 옆에 째고, 옆에 또 째고. 하, 진짜 고통스러웠는데. 네. 근데 남들은 못한다고 하는데 두개다 잡을 수 없으면 나는 할수 있다 믿어. 난 남들이 안 된다 했을 때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거기 밖에 냅두세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까요?
저 진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난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하는 것도 굉장히 커요. 저, 아, 그리고 저 회사 없어요. 회사 있다고 착각하거나, 또 회사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 회사 없어요. 촬영은 끝났어요. 네, 컬러러시 드라마 촬영 끝났고, 아, 그리고 OST는 제가 안 부를 것 같아요. 네. 제가 바라기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또좀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바라기를 내렸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를 떠나서 또 다시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볼까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난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밥 먹었어요. 제가 어떤 컨셉, 또 어떤 노래로 만약에 찾아뵙게 된다면, 어떤 컨셉과 노래로 여러분들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도 무대하고 싶어. 발라드? 발라드. 아니, 제 노래를 만들어야 하니까 어떤 거를 할까 고민이 큰 거죠. I wanna produce my own song again, like 바라기. Which genre do you like, guys? Which genre is good for me? 빨리 말해줘요. 어떤 장르, 어떤 컨셉?
고마워요. 저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도 최고예요. 힙합? 아, 고민이네. 댄싱 송. 레트로? 섹시 보이 발라드 R&B 힙합 R&B R&B 어떤 퍼포먼스를 좋아하세요? 되게 R&B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You guys really like R&B. 섹시 퍼포먼스. How is going the drama? Drama is end up taking like films. 아니, 현준이면 다 좋아 그런 거 말고. 진짜 좋아하는 거. 힙합? All journey is cool for you. You suited. 소프트. 섹스큐는 아무래도 Soft Augustine is nice. 귀여운 거? 아니 귀여운 거 했잖아. 바라기. 아니 솔직히 바라기는 그냥 어떤 의도로 만들었었냐면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편안한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디 여행 갈 때 편안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처음 제가 어쨌든 반년인가? 그 정도만에 여러분 아니 1년? 네? 그 정도만에 어쨌든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거니까 좀 막 하드하게 간다기보다 좀 편안하게 가보자 해가지고 만든 곡이에요. 인디? 레트로 플러스 썸띵 얼터너티브. 저 20살이요. I'm 20 years old. 아무튼 여러분 그런 고민들이 많아요. 팝송? Anyway, 나 어쨌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게요. 어떤 거를 해봐야 여러분들이 좋아할까?
그럼 이만 가볼게요. 부르셔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쨌든 바쁘시고 또 할 일들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제 그 라이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바이바이.